앞에 있으니까. 템플 스테이 같은 거 사는 곳. 그러니까 자고. 그 족보에 없는 시설들입니다. 템플스테이요? 네, 템플스테이용으로 올림픽을 맡기고 저분 원래 원래 이게 뭐 덥고 뭐 이것도 좋은 낮에 설명드리고 우리나라 종이 세계 종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.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이라고 하는 거고요. 저희 나라 종만 얘가 어쨌든 우리나라 모든 종의 표시인 거죠. 그리고 이거보다 3년이 먼저 있었던 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삼나무에 2000 생명도 제가 대구를 냈는데 여기 데려왔는데 6개월 때 부탁하면서 공이 녹았다 깨졌어. 저는 앉아있다 이걸 하나 갖다 그냥보다 국보지 오래도 국보지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저 왜 생명부라고 하는데 저게 가장 온전한 유일한 터이에요. 그래도 국보가 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원래 이제 스코마티스는 묶은 것인데 아웃사고 없고 이것도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이 영동지역에서 나타나는 보살이거든요. 보살은 관을 저렇게 쓰고 있고요. 부처는 이렇게 머리가 뽁 이렇게 파마머리 고개 그 차이가 또 야광보살이라고 해갖고 또 어쨌든 효도하는 야광 야왕 아 야왕 요거는 전형적인 일본식 들입니다. 왜 그러냐면 저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불사라는 게 한진 대한항공의 조중원 회장의 아버지가 여기 불사라거든요. 크게 하여튼 그건 이제 이따가 퍼스하고 설명을 드릴게요. 이분이 돌아가시라서 그분 사모님이 저거를 양쪽에다 세워놓자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서 그 보살이 돌아가시면 치우죠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못 치우고 있어요.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가 있습니다. 근데 사라시라고 부분에 그분이 처음에 부처를 못 치우고 원래는 불량전에는 7불 보전입니다. 부처를 7불은 못 치우고요. 그거는 완전한 불교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. 그것도 일단 버스에다가 설명해줄게요. 다니들이 바쁘죠.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지금 저 있는 거 보살 앞에. 저런 게 앞에 있었어요. 바로 앞에. 이거 내 건데 거기서 없을 거예요. 이게 60년대 말 엄청난데. 이 목수분이 제가 저런 돌아가시고 먼저 팔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. 원래 옛날 조선 목수들은 이렇게 대패되기 때문에 속도 문에 손 밀던 거 있어요. 이걸 못 해요. 그 부분에 또. 잠 타고 왔어? 우리 대구. 됐어? 백담사가 막 찌그러져 된 저런 게 어마어마해졌잖아요. 예, 맨날 관광버스 수십 대씩 오니까 식당이 있습니다. 식당과 사과장이 있고요. 식당은 11시 정도 아무도 가면 아홉.
멋있어. 나 진짜 오늘 제대로 설명 다 들었어. 멋있어. 그 우리나라는 다람쥐가 귀엽고 좋아 하잖아요. 유럽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밀어서 아, 진짜 나가. 잡아 나가.